그렇다면 수작업으로 손질해 만든 황태구이가 딱 하나일까요? 황태구이도 손님들이 좋아하시지만 정말 비법은 따로 있습니다. 요거구나. 아, 황태구이가 아니라면 황태해장국에 비법이 있다? 그러고 보니 모든 손님 앞에는 떡대기가 하나씩 놓여 있었는데요. 뜨끈한 해장국에 밥 한 공기 쓱쓱 말아서 한 숟갈 가득 입안으로 직행. 진한 국물까지 그대로 들이키면 딱 이 황태국을 먹는 순간부터 입안에서 이 황태의 고유의 맛이 쫙 퍼지는 게 아, 진짜 이게 황태국이라는 맛이 느껴집니다. 깔끔하고 시원하고 황태의 제맛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번엔 황태 해장국에 숨겨진 비법을 파헤칠 차례. 국물에 뭐가 있어? 콩나물, 두부. 카메라를 설치하고 채우죠. 지켜봤는데요. 때마침 밑국물 재료를 넣는 사장님. 그런데 재료들이 특별해 보이진 않는데요. 아니, 육수 넣는 게 이게 다예요? 그냥 이렇게 계속 끓여서 내일 아침에 장사하겠습니다. 통째로 넣은 황태와 각종 채소들을 4시간 동안 끓여내면 밑국물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러면 여기다 이제 콩나물만 넣으면 되는 거예요? 황태만 찍고? 네. 지금은 끓여놓으면 콩나물이 숨이 죽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끓여놓는다. 내일 아침에 오십시오. 그럴 리가 없는데. 내일 뵙겠습니다. 이거 그냥 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제작진이 떠나자 갑자기 분주해지는 사장님. 하하, 그대로 끓여낸다던 건더기를 다 건져내는데요. 사장님. 사장님 지금 망연자실. 아 참. 사장님, 어 뭐야? 서로 믿지 못하는 사회. 사무지셨네. 이 황태 육수를 원액을 내서. 그래서 이 원액으로 다시 지독하다는 표정. 못 믿겠습니다. 황태채를 기름에 볶아 물을 넣는 방식에서 좀 더 진한 국물 맛을 내기 위해 선택한 황태 원액. 이제 준비된 황태 원액과 함께 이제 진짜 다시 한번 물, 황태채 등 재료를 넣고 1시간 이상 끓여주면 두 배 진한 국물이 우러나는데요. 아, 사장님이 음식 하나 아우 사골이야 진짜. 뭘까요? 무수히 많은 음식점을 했는데 그 다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를 하고 아이들은 둘이 이제 맡기고 집사람하고 둘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명태 듣는 일 하면서 배고라가면서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 소위 통닭 한 마리 사줄 돈이 없어서 그 아이들이 졸라도 못 사주고 그런 세월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대박집을 만들어낸 사장님. 저희 가족들한테 제일 뿌듯한 먹고 싶은 거 통닭 오늘 당장 10마리를 사주셨으니까 그게 제일 행복합니다. 그가 만들어낸 해장국 한 그릇에는 가족에 대한 미안함과 손님을 향한 고마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요. 뽀얗게 끓여낸 황태해장국과 촉촉 바삭한 황태구이의 만남. 이거를 같이 먹을 수 있다는 게 황태정식 한 상이 차려지면 맛있게 먹을 일만 남았는데요. 음식 곳곳에 사장님의 진심이 담겨 그 맛이 더욱 깊게 느껴집니다. 와, 정성이 느껴지는 황태구이하고요. 그다음에 시원하고 깔끔한 이 황태국까지 정말 오늘 제대로 항상 먹고 하는 느낌. 최고의 맛을 위해 딱 한 가지 바꾼 사장님들의 노력.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